안녕하세요. 보통 가을 되면 저희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갑자기 없던 잡티가 올라온다? 그리고 왜 갑자기 얼굴이 건조해지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여름 내내 우리가 피부가 햇빛에 노출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쵸? 땀도 많이 나고 더웠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에다 뭐 바르는 거를 조금 많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누구나 다 똑같은 문제인데 햇빛으로부터 우리가 뺏기는 수분하고 그리고 공기 내 안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도 수분을 많이 뺏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몸에서 나오는 그 수분 자체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느끼지는 못하는데 사실은 가을 되면 계절 변화에 따라서 온도도 바뀌고 그리고 햇빛 자체도 바뀌잖아요. 그리고 추워지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건조함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 뭔가가 필요해서 발라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거울 앞에서 보면 내가 몰랐던 잡티가 올라와 있고 당연히 햇볕 때문에 그리고 그거로 인한 또 영향으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면서 없었던 주름이 생기고 가을에 사실은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고 문의를 해갖고 오시는데 사실은 여름 내내 우리가 피부 관리를 잘 해줘야지만 가을에 걱정이 없으세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알고는 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많이 놓치죠. 근데 일단은 가을에 접해서 그런 피부에 문제가 오면 가장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모이스처 그리고 잡티로 인해서 피부가 칙칙해졌기 때문에 미백 케어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좀 수분 공급과 유분 공급을 같이 해주면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게 다음 단계 겨울이 왔을 때 우리가 피부 대비가 또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회에 미백 제품도 다시 한번 보시고 영양크림 기존 쓰시던 게 드라이하다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 이 기회에 조금 더 다른 제품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클라데포 프로모션 안에 있는 라크림이나 이번에 이 제품을 쓰면 아마 피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이도에서도 여러 가지 신제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리고 상담도 받으시고 그리고 제품도 구입을 해보시고 선물도 추가로 받아가시고 이 기회에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가을, 겨울 대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으로 저희 노던 159가에 있는 에버그린 시세이도가 유일한 한인 딜러라는 걸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스틸 아직까지 똑같이 유일하게 시세이도 한인 딜러 그리고 클레드보의 유일한 한인 딜러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동안은 다른 매장에 다 똑같이 한인 딜러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셨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유일한 한인 딜러이고 그리고 저희는 상담 그리고 피부 개인 그 관리까지 1대1로 다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저희 매장에 오시면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서비스와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교포분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다른 추가로 받아가셔야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유일한 시세이도 클레드포 딜러라는 거는 제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는 이렇게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딱 봐도 한방 화장품임을 짐작할 수 있는 근사한 포장의 화장품이 있어요. 대표님, 이거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한방 화장품이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저도 사용해봤지만 뭔가 텁텁한 느낌도 있고, 무겁다는 텍스처가 선입견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 새로 나온 화장품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기존 나왔던 한방 화장품은 특징 자체가 좀 무겁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는 좀 써보기가 부담스러운 제품이었는데, 한국에서 한방이 요즘 굉장히 대세잖아요. 네, 대표 선두를 달리고 있는 LG 제품인 더 히스토리 허브 후가 지금 화장품 시장에서 한방 화장품 시장에서는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고 있어요. 근데 많이들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레벨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방을 써보기는 했지만 좀 무겁다라는 건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요번에 후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한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텍스처가 가벼운, 그러니까 저도 좀 발라봤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가벼운 한방 제품이 나왔는데,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이게 과연 한방일까? 그런데 한방은 맞고, 그리고 기존 나왔던 한방 제품에 들어가 있던 그런 한방의 원료보다 더 뛰어넘는 아주 고순도의 최고급 한방 재료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LG가 요번에 이렇게 가볍게 텍스처가 아주 순수한 이런 제품을 만들어낸 이유가 특수 포제법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특수 포제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일드하고 가볍고 순하게 피부에 쑥쑥 들어갈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한방 제품에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후에도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그동안 기존 나왔던 어떤 한방 제품에는 50가지, 60가지 한방 재료 중에서는 최고급 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그 화요일 제품에는 좀 특이한 게 들어가 어떤 있더라고요. 걸까요? 세계 9대 신선초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이름이 철피석고. 예, 철피석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희귀한 식물이래요. 그런데 그거는 그 재배가 5월과 6월 사이에 재배가 되는데, 딱 2주만 채취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해발 1000m? 1000m 이상의 그 계곡 사이에서만 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그 신선초인데, 그 신선초 자체가 그 피부에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번에 나온 화요일 제품에는 철피석고이라는 아주 희귀한 세계 9대 신선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인 만큼 피부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이 제품은 줄기세포가 뭐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던데 어떤 거죠? 네, 요 제품은 LG에서 후랑 같이 나오는 상품으로 양방 제품이에요. 그동안 후는 한방이었는데 이거는 양방 제품으로서 더 퍼스트 제품은 한국에서도 워낙에 유명세를 떨쳤던 이유가 줄기세포 화장품. 네, 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한국에서 차병원 하면은 뭐로 유명하신지 아시죠? 그 불임 아무래도 수술. 예. 근데 거기에서 한 차병원하고 LG하고 합작으로 해서 나온 제품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유의 그 각자의 그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줄기세포가 왜 난치병이라든가 불치병에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많이 치료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도 마찬가지인데, 차병원하고 LG랑 합작을 해서 태어난 아주 한국에서는 대대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줄기세포 화장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줄기세포 하다 보니까 일반 시중에서도 줄기세포 화장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동물성 줄기세포는 화장품에 투입이 안 돼요. 못 되게 돼 있고 피부에도 당연히
흡입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LG와 차병원에서 특수 기법으로 해서 그 줄기세포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발효시켜서 거기에 통해서 나오는 그 새로 개발된 성분 자체로 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줄기세포 화장품이에요. 네. 근데 소비자들이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흔히들 바깥에서 이거는 줄기세포가 들어간 화장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효과가 어떻습니다. 이거는 어떤 줄기세포가 들어있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제대로 알고 피부에 발라주셔야 되는 거는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건데 네. 더 펄스 제품은 이미 한국에서도 공인이 된 제품이고 이 5위 제품 밑에서 줄기세포 제품이 이거 말고 또 그 밑에 있는 레벨들이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바로 밑단계에 있는 그 줄기세포 화장품은 이미 얼마 전에 미국 CNN 방송에도 이미 광고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바르면 회춘할 것 같은 그런 화장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피부에 너무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겨울철 건조하고 또 이제 피부가 거칠어지기 쉬울 때 이런 화장품을 이용해서 피부에 그 내적 깊숙하게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또 달팡 유명한 제품이죠. 이게 나와 네. 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여기 딜러샵에 처음 와봤는데 이 달팡 제품이 있어서 좀 놀랐는데 어떤 걸까요? 달팡 제품은 아로마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낸 그 내추럴 화장품으로 유명하죠. 네네. 한국에서도 굉장히 명품 백화점에 그 탑 서열에 올라가 있는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달팡 제품은 이 뉴욕 부근에서 조금 보기가 힘들어요. 예, 딜러를 갖고 있는 집이 없는데 저희가 아마 유일하게 달팡 딜러를 갖고 있는 한인 딜러샵이 아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예, 달팡 제품은 워낙에 이제 피부가 워낙에 민감하다든가 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다든가 그리고 약한 제품을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제품인데 그동안 이 달팡 제품을 찾으시려고 하면은 백화점을 가셨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스페셜 스파를 가셔야지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저희 가게는 정식 딜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제품이 있으면 저희 가게에 오셔서 문의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159가에 위치한 에버그린 시세이드에 오시면 양방 화장품, 한방 화장품, 그리고 만나기 어려운 달팡 이것까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방문하셔서 한인 딜러와 상담 후에 화장품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네. 연말 맞이 또 특별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프로모션인가요? 예, 저희가 지금 스토어를 오픈한 지는 10년이 꽤 많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특별하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감사 이벤트를 저희가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물론 당연히 선착순으로 30명한테만 금액은 200불 정도만 구입을 하시면 250불의 상당히 250불에 해당하는 여성분들이 아주 쓰고 싶어하는 앰플 앰플을 저희가 선착순으로 30명한테만 증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제품은 여기 5위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줄기세포의 앰플입니다. 오, 예, 요거 제품이 네. 여기 안에 보면은 미세하게 반짝반짝 보이죠? 네, 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금이에요. 네. 24K 금인데 요게 네. 5위에서 굉장히 유명한 앰플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가 380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용량은 저희가 250불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용량인데 200불 어치만 구입을 하시면 요 앰플을 저희가 30명 선착순으로 30명한테만 선물을 해드릴 거고 네. 플러스 저희 아닙니다. 네, 네. 플러스 저희 매장을 일단은 내점하셔서 네. 물건을 구입을 하시는 분한테는 네. 그거 외에도 엑스트라가 요번에 선물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그건 저희가 모든 분들한테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선착순으로 30명에 한해서 저희가 드릴 거니까 만약에 연말 선물로 누구한테 뭘 사주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오시면 굉장히 커다란 선물을 이번 기회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0불 구입하시고 250불 상당의
그 좋은 성분이 가득하다는 이 앰플 받아가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착순 30명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서둘러 에버그린 시세이도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